지금 윤석열을 또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저 등치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김건희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이제 구수할 때한번 떨어져, 두번 떨어져, 세번 떨어져 이제 포기하고 그럴 때에 어디 가서 보니까 아홉 번째는 된다 그러니까 계속 했잖아.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구수가 돼서 됐으면 그것이 신이라고, 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거역을 못할 사람이 된 거지. 그건 맞췄으니까. 9년 구수, 그 마지막에 어떤 점쟁이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점쟁이 말 듣고서 끝까지 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맞췄기 때문에 진짜 신처럼 모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만나게 해준 거라며. 아무튼 구수를 하다가 구수로 됐잖아, 검사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검찰총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세상 무서운 게 어디 있겠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별의별 짓다 하고 김건희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고 별의별 생각 다 했잖아?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탁 막힌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할까? 조바조바 하지. 모든 사람들이 조마조마해. 그 주변은 지금 안절부절 못할 거라. 온 국민이 이것으로 쳐내고 저것으로 쳐내고 별의별 자기의 실수를 다 보여줘도,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다들 비난을 해도 이 사람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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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도 결국은 구수의 한 사람이야. 이게 무서운 거지. 8번 떨어진 것처럼 지금 아무렇지 않게 또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거야. 이러고 지금 계속해서 패를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데잖아. 왜냐? 자기는 자기가 끝까지 해서 됐다 이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결국은 내가 이거 다 장악할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정신병자거든. 망상에 빠져서 이 나라를 진짜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야.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 있지? 이 사람 어쩌면 좋지? 무슨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이 사람 문제가 커. 문제가 커. 법은 자기가 더잘 갖고 논다 생각하잖아.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지, 걸려 넘어가지. 그들의 칼로 쳐라.